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드립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물질에서 자유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물질이 다는 아니지만 먹고 살기 힘들다, 현실이 막막하다 그러시는데요. 오늘의 아 그런가 함께합니다. 물질이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물질을 많이 간구하게 되네요. 주변에 보면 하나님께 복받았다, 물질에 축복받았다 그러는데 물질의 복이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것 같아 보이네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십일조도 많이 내고 싶은데 현실은 어렵기만 합니다. 가난함을 벗어날 방법이 안 보여요.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이미 답을 알고 계세요. 물질이 삶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돈을 벌고 이 가난함을 벗어나고 싶다 하셨는데 어렵다고 그러시네요. 네,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죠. 부족하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니까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가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세상에서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믿음생활을 잘 하기만 하면 모두가 다 가난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둘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산다고 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는 악랄할 방법으로 사용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믿음의 길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길, 악한 길로 가야 악착같이 살아야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역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자동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거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런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고 연구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방법들을 채용하기도 하고 꾸준한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저축을 한다든가 또 성실하게 일하고 씀씀이를 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반 은총적인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지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죠.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가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감에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에서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상위 10% 안에 모두가 다 들 정도로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만족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는지, 그리하지 아니하실는지, 그 사후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목사님, 오늘 저는 이분 사연을 들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은 은혜가 될 수 있지만 반면에 또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저 같아도 이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다면 막막할 것 같은데요. 네,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구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추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이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아, 그런가는 페이스북 페이지 교회를 떠났다와 함께합니다. 아, 그런가? 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젠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